and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and will work to prevent events like these from happening again. The U.S. economy slowed significantly last year.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5 to 5.25%. Our future policy actions will depend on how events unfold.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is is an exception for a failing bank, and I think it's actually a good outcome for the banking system. We're going to need data to accumulate on that. Not an assessment that we've made. That would mean we think we've reached that point, and I just think it's not possible to say that with confidence now. I think it's still possible. I think the case of avoiding a recession is, in my view, more likely than that of having a recession. We on the committee have a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Not so quickly, but it'll take some time. And in that world,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But we are prepared to do more if greater monetary policy restraint is warranted. 예, 제롬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예, 성명서인가요? 네, 기자회견 내용인가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압축해서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키워드 경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네요. 예, 키워드 첫 번째는 FOMC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까? 네, 이번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까요? 예. 네, 뭐 파월 의장이 뭐 살짝 언급했지만. 네. 네, 마지막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 한 70% 이상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오늘 중요한 그 퀘스천이었으니까. 네, 역시 뭐 파월 의장이 언급했고 성명서에도 나와 네. 있었지만 좀 연내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후에 작년 12월에 50BP 인상했죠. 빅스텝하고 그렇게 10번이나 연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미 이제 긴축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다. 기준금리가 충분히 경제를 조금 둔화시킬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것은 뭐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이 모든 위원들이 공감대가 특히 물가가 조금 천천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물가는 근원 물가거든요. 네. 근원 물가가 노동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조금 경기의 위축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는 조금 천천히 둔화될 것 같고 고용시장 때문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것이 어제 FOMC의 결론입니다. 네, 제롬 파월이나 FOMC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내릴 걸로 여전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은 네. 어쨌든 금리 인하 올해는 인하는 인상은 멈추겠지만 인하는 하기 어렵다는 쪽에 비중을 좀 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이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네. 믿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초과 노동 수요를 얘기했는데요. 공급이 노동 시장에서 470만 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의 마지막 퍼즐이 임금 상승률의 둔화인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이 조금 널널해져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너무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순환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역으로 그것은 인플레가 좀 천천히 떨어질 것 같다. 근원 네. 물가가.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의 첫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됩니다. 네. 고용도 조금 최근 둔화되는 모습인데 둔화되는 게 이게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좋은 건지 혹은 그럼 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럴 거고요. 그죠? 고용 상황은 네. 어떻게 나올까요? 네, 사실 연준의 정책 목표는 고용 둔화입니다. 네. 고용을 둔화시켜야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고용 둔화가 정책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고용 둔화는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뭐 토요일 날 아침에 발표될 미국의 이제 지난달 신규 고용 노동 지표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정책 회의 때까지 두 번의 고용 지표와 두 번의 CPI 발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 뭐 한 23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뭐 높게 나와서 한 25만 명. 하지만 25만 명 정도로는 임금이 안 떨어지거든요. 한 15만 명 정도 신규 일자리,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무려 지금보다 한 네. 10만 명 이하로 떨어져야 그것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속돼야 비로소 임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측치 한 18만 명 되던데 이번 달 그렇지 않나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5만 명 예측하고 네.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2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네.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는 내년 3월쯤에나 내릴 수 있을 걸로 보셨고요. 고용지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FOMC 얘기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한은의 고민입니다. 예, 금리 격차가 이제 워낙 지금 이제 1.75%로 벌어진 건데요. 5월 25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고민은 고민이 있겠죠. 올려야 되는지. 네. 네, 좀 글로벌 달러가 도와주면, 네. 네, 그러니까 좀 유로화가 좀 강해지고, 네.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 원달러도 좀 덩달아서 조금 안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약화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101.3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좀 지난번 뭐 한 103, 104보다는 훨씬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100을 쉽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경기 둔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조금 천천히 떨어질 것 같고 또 국내 사정은 지금 경상 수지가 조금 1, 2월 달에 지금 47억 달러인가요? 적자거든요. 물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거 보니까 전망한 거 보니까 상반기에는 한 뭐 적자가 불가피하다, 경상수지가. 근데 하반기에는 한 260억 달러, 상반기에 100억 달러 적자, 하반기에는 260억 달러 흑자 해서 경상수지도 상저하고로 하반기 되면 조금 환율시장의 우호적인 경상수지, 무역수지 예.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는 것에 의존해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좀 환율시장이 그래도 조금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여름을 지나서 좀 가을로 갈수록 조금 1250원대에 근접하고 1200원대까지 근접하는 강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250원 정도까지는 좀 안착되지 않을까 좀 소폭의 원화 강세 기조가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조금 하늘이 고민이 되죠. 하반기에 네. 조금 환율이 조금 안정될 거는 같지만 지적해 주셨듯이 당장은 175bp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5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상 확률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은 이제 오늘은 12원가량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여전히 1325원이라 레벨이 꽤 높습니다. 환율 얘기까지는 해주신 걸로 이제 앞서 가름을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네, 불확실성이 여전한 시장. 예, 5월에 예, 결국 팔아야 되나 이런 건데요. 네, 4월 말에 이미 좀 조정을 한번 받아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말, 정말 5월에 8월하는 격언이 올해도 실현될지 굉장히 궁금하게 5월을 가는데 5월 전망은 어떠세요, 박사님? 네, 과거 통계를 보니까 네.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는 한 1년 동안 주가가 한 10% 이상, 정확하게는 14% 올랐더라고요, S&P 500 기준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금리가 동결된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 좀 경우를 나눠보면 이제 물가가 높았던 경우와 물가가 안정되어 있던 경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았던 경우는 금리가 동결돼도 그 이후에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유증이 있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있고
물가가 잡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후행 지표, 동행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네. 반드시 이게 항상 통용되는 명제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앞서 이제 4월 달 조정을 조금 받은 측면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좀 높거든요. 코스피 PER도 12배, S&P 500도 한 19배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된 것은 호재지만 그렇다고 증시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 증시를 견인하려면 조금 더 경기가 뒷받침돼야 되고 연준의 피봇이 조금 앞당겨져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해야 박스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FOMC는 지났고요. 5월 시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지표나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아있는 게. 네. 뭐 다음 통화정책회의 때까지 이제 두 번의 고용지표 또 두 번의 물가지표를 네. 앞두고 있는데요. 당장 앞두고 있는 것은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5월 5일 금요일 날 어린이날 네. 발표되는 임금 상승률 고용지표죠. 네.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임금 상승률인 것 같아요. 어제도 네. ADP 민간 고용에서 임금 상승률이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잡히면 시장에서는 중립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5월 10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물가가 발표되는데 네. 물가도 헤드라인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중요하고요. 네. 근원 물가 중에서도 전월비, 전월비가 한 0.3 이하로 나오면 시장은 좀 반색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약간 이제 박스권으로 보셨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보여주십시오. 이번 주는요.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지켜라. 네, 야구 팬이신가요? 아, 네, 야구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네,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아, 3할 타자, 그러니까 뭐 좀 잘 치는 타자들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3할 네.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할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삼진아웃을 당할지라도 네. 자기 공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터무니없이 뺏을 휘두르지 않으면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3할 이상의 승률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전체 증시나 개별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하시면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PR만 보셔도 됩니다. 네. PR이 너무 높은. 그러니까 성장주는 당연히 PR이 높지만 성장주 중에서도 너무 PR이 높으면 아 그거는 뭐 내 종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이제 PR이 높다고 쫓아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기업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뭐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좀 자제하고 아무리 공포가 몰아쳐도 조금 밸류에이션이 싸면 네.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승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야구의 선구안을 빗대서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여쭤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